프로의 시선 들어갑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 주제 보시죠.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서 보는 시장 대응. 투자 심리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건데요. 네. 국내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흐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언제나 심리란 부분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대중에, 많은 대중이 몰리는 심리보다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어찌 보면 상위의 심리에서야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뭐 기법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왜 심리를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심리에서 우월하게 서 있으면 기법 같은 경우는 큰 중요성이 없습니다. 기법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그 시장 참여자분들의 심리적인 흐름을 보면 금투세 이슈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분들이 지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뭐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주체분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 조정이죠. 거래소 한 0.7% 정도, 코스닥은 0.2% 정도 조정을 안고 개인 주체분들은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매도를 하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심리로는 본전 심리라고 하죠.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주식시장 그 계좌 안에서 약간 본전이 올라오면 매도하고 국장을 떠나겠다 이런 심리가 좀 만연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여기에서 박스권 하단이라는 점, 그다음에 미국 대선의 변수가 존재하다 보니까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의 매듭이 풀렸고 나머지 몇 개의 매듭만 풀어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안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보이는 시장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수로는 전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고 여기 더해져서 대선 같은 경우에 변수가 있지만 종목들은 살아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으로 PBR 지수 자체가 0.8배 수준까지 내려가는 건 네. 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지난해 11월에도 그 밸류에이션을 갔었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지난해에 그 금감원 금융위에서 예, 공매도 전면 금지. 이건 역시도 역사상 네 번 정도밖에 없는 조치인데 네. 예, 전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나서고 나서 공매도 제도 개선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현재도 금투세 정말 다행스럽게 폐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제장 기준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가 PBR 0.9배 아래 네.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중소형주는 더 안 좋더라고요. 네네. PBR. 네. 중소형주 자산이 대형주보다도 적겠습니다만 그래도 PBR 수치로 0.7배 아래까지 0.6배 이렇게까지 좀 가리키는 모습을 보이던데요. 아직은 좀 매듭이 몇 가지 더 남아있다라고 네. 보셨는데 이것만 풀리면 된다라고 보셨어요. 미국장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의 최고 권력자가 정해지고 과연 자산과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예상들이 있죠. 네, 짚어주신 것처럼 대선 이벤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놓고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죠.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특히 대선이 가깝게 임박했을 때 같은 경우 시장의 반응은 그 이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득세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도박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심리 지표를 봤을 때 트럼프 후보가 득세를 했다 보니까 시장 반응은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났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사전 투표를 놓고 일부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라는 점이 또 비춰지면서 해리스 후보, 해리스 트레이드와 유사하게 좀 시장은 흘러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랬고 미국 시장에서는 퍼스트 솔라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큰 자금들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미국의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순수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ETF 비중을 늘렸어요. 즉 유동성이 더 큰 쪽으로 자금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그 부분은 ETF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인버스 ETF 이런 쪽을 사지는 않았어요. 주식과 관련된 부분의 ETF를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유동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과거 선거에서 헤지펀드가 가져갔던 주식 비중을 놓고 보면 2020년, 2016년 대비해서 2024년 현재가 주식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헤지펀드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을 위로 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선거에 대한 변동성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안고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주식은 늘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심리를 더 생각해 볼게.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를 예견해서 그와 관련해서 포지션을 갖고 가는 거는 하나의 갬블적인 성향인 거죠. 이거는 확률적으로 이 후보의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그 포지션을 과하게 갖고 가면 추후에 이와 유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갬블적인 성향이 대입되기 때문에 반대로 가졌던 포지션에 반대로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데미지가 큽니다. 차라리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는 특정 후보에 대한 트레이드 쪽은 접근을 하지 않는 거죠. 순수하게 지금 시장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장에서는 이렇게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백등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라고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심리 차원에서는 Fear and Greed Index 보시면은 Fear, 네. 예, 두려움. 공포를 나타내는 구간으로 좀 접어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불확실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 리스크 감내 성향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안고 움직이는 하나의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가격을 더 주고도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실적 시즌 때는 실적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하방 압력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 주가가 모든 걸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안고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리스크 감내 성향에 따른 대응 부분을 열어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대선의 변수를 안고도 주식 비중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의 헤지펀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방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보다 좀 확인하고 가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정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관료들과 갖는 경제와 관련된 미팅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주도주의 성향이 정책으로 드러날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가격을 더 주고도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의 성향은 리스크 회피 성향입니다. 여기에서 미리 주식 비중을 과하게 늘리기보다는 대선이라는 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최종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고 즉 당선인이 확정이 되고 그와 함께 이제 경제 관료와 갖는 첫 번째 미팅에서 어느 정책 방향을 드라이브 거는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업종, 종목 같은 경우를 찍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급하지 않아도 돼요. 시장 오늘, 내일, 매일 열리는 거고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이거를 회피하고 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보니까요.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돌발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네. 우리 장 입장에서는 아까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선 그리고 금요일까지 해서 11월 FOMC 회의 일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대선과 11월 FOMC가 어떤 조합일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오고 어떤 조합일 때 최악의 네. 반응이 있을지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미국 대선은 트럼프 후보가 되면
우리나라에게는 우선은 미국 시장에게는 아주 좋고요. 우리나라 시장에게는 중립 이상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립 이하? 이상. 중립 이상. 네, 중립 이상. 네. 이게 왜냐면 그 눈으로 보이는 수치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지금 관세 같은 경우를 부과하겠다 이런 측면이 존재를 하는데 관세 부과를 놓고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경기 부양 책에 대해서 컨센을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아예 그냥 박살 날 수도 있지만은 중국은 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를 놓고 신흥국 쪽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 제조업도 일부 연결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관세 부과가 어찌 보면 신흥국에게는 데미지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이 그를 타겟으로 놓고 경기 부양에 대해서 컨센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더 많이 쓰겠다. 네, 더 많이 쓰겠다라는 점을 내비쳤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 우려되는 점은 뭐 당연히 미국이 최적으로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를 놓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다 보니까 뭐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뒤이어 가봐야 하는 거다 보니 그다음에 공화당이 득세를 나타냈을 때는 뭐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이 좋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신흥국장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신재생에너지 쪽은 좋은데요. 나머지 쪽 업종 같은 경우가 좀 퀘스천 마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의 정책 중에 하나도 약간 우리나라 금투세와 유사하게 미국 시장에서 약간 그 성향을 가진 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불편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신흥국까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고 FOMC에는 어차피 25BP 금리 인하가 컨센입니다. 네. 동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시장 충격은 크게 없을 거다 보니까. 동결해도요? 네, FOMC는 예.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리스가 미시련 자본이득세 25% 네. 방안 네. 이거를 추진해서 뭐 바이든은 더 높은 세율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네. 조금 낮춘 거긴 합니다만 이걸 추진해서 사실 대선 결과가 트럼프 쪽일 것이다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각자의 정책에 따라서 여타 국가와 미국장에 미치는 영향 큰 부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주목할 업종과 종목 정리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강하다는 의미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하나의 심리적인 신호탄입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추가로 강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그 결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약바이오 연속성에 주목한다라는 점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시장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죠. 뭐 지역 쪽에서 그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설치한 것을 뭐 원전 관련된 허가가 안 났다라고 하는데 그 뭐 지역에 국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보완해서 충분히 나머지 수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내에서 제약 바이오주의 연속성 주목해 보시고 미국장에서는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자는 의견이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